대구시의회 장상수 부의장은 지난 26일 제4회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 의정부문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장상수 부의장은 전시 컨벤션 사업 활성화와 엑스코 접근성 개선, 복합화 등에 대한 정책 제안과 대구시 관문인 동대구역 복합 환승 센터를 중심으로 각종 비즈니스 센터의 복합화 방안 등 다양한 정책들을 대구시에 제안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어려운 지역경제를 되돌아보고 소상공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조례 및 각종 정책에 반영한 공을 인정받아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